션우 원어 지적질 배틀을 한번 해보자. 아, 서로 하는 거. 1대1로 지적을 해서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면 지는 거야. 자, 션우하고 원어 나와봐. 나와봐. 하고 해요? 싶었던 말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해요? 어.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그래, 왜? 어제 왜? 좀 그렇더라. 왜 프로틴바 두 개 남은 거 먹는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두 개밖에 안 남았으면 알아서 먹지 말아야 해. 알아서 먹지 말아야 해. 알아서 먹지 말아야 해.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 프로틴 예매하거든요. 그 두 개 남은 거를 왜 먹냐고. 아니. 그러면 하나를 먹었어야지. 왜 먹더라도 하나를 먹었어야지. 내 건데. 제가 응답을 한 거예요. 아니, 이유 얘기하면 안 돼. 너는 그냥 프로틴 훔쳐 먹은 놈이 됐어. 마지막 남은 프로틴 두 개. 어저께 맛있거든. 너 지금 살려는 시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지금 너 아직 얼마 안 되는데 그럴 때 아닌데 허세 부리지 마라. 쉽게 말해, 허세. 그러니까 네가 지금 겁먹 버려라. 그래. 아, 또 뭐겠지? 3, 2, 1, 탈락! 자, 말씀드리는 순간 형원이와 기현이가 최근에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정보를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 제가 한번 하나 버텨도 될까요? 그 형원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기현이한테. 내가 만약에 연애는 안 하고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너랑 친구 안 한다고. 내가? 우리 둘은 절대 친해질 리 없다고. 바로 하자. 가자. 진짜 세게 들어가도 돼요? 되지 뭐. 아. 저기. 요즘에 가끔 생각을 하는데 그 노래 연습을 조금 열심히 하는 게 지가 복권이다 이거지. 짜지 않을까. 지가 복권이다 이거지. 그러면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노래 연습. 진짜 우리 팀 아니었으면 친구는 절대 안 됐겠다. 너무 재밌어. 형원이, 우리 아이돌이잖아. 얼굴 관리도 좀 하게. 얼굴 관리도 좀 하게. 요즘에 그 가끔 이제 형원이가 찍힌 사진을 보는데 형원이가 얼굴 그닥. 너도 그닥. 형원이도 그닥 이건데 형원이도 얼굴이 그닥. 형원이도 만만치 않아? 못 보겠다. 다음 거 셀 것 같은데? 자꾸 몬스타엑스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포비스에서 널 찾지 않았어. 뻘 때렸다. 우리 친해요? 저기 지금 분위기가 훅 달아올랐으니까 그래, 민혁이랑 형우리 다음 가자. 쟤네들 평화로운 애들이야. 기현이가 다시 또 친구다 둘이. 둘이 친구다. 여러분 보셨죠? 오해하셨죠? 얘네 친해요. 네. 네, 컴온. 전 가요? 오케이. 온다. 형원아 이어가자.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밌다라고 지금 몬스타엑스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재미없대. 와, 썰었다, 썰었다. 펀치라인은 오직 경원이뿐. 아, 형원 형이 좋아. 그래도 너가 기현이보단 나. 칭찬이야, 칭찬이야? 지금 공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지. 앉아있는 기현이 한 방 먹고. 오케이, let's go. 저번에 형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랩 한번 해줬잖아. 오늘도 후드 색깔 옷을 입고 왔네. 후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후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후드네? 까야! 후드네? 까야! 후드네? 까야! 자, 그만. 안 되겠다. 형원이 A죠, A죠. 형원이